민주진보 경기민감 단일 후보 송주명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진보 단일 후보 여러 명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혼자입니다. 유일하게 경기교육 혁신연대 우리 경기도민이 저를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후보로 선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 경기도는 교육으로 자랑스러운 동네가 되었습니다. 혁신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특공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오로지 우리의 수준 높은 공교육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똑똑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바로 이 희망을 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혁신교육은 우리 보통 시민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혁신교육은 우리에게는 희망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바로 미래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기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은 대단히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4년 전 교육감을 잘못 뽑으셨기 때문입니다. 후퇴정치인을 뽑으셔서 소통할 줄 모르는 이 교육감이 교육을 하겠다고 나서니 혁신교육은 망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신교육, 자랑스러운 혁신교육, 이제는 서서히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올 겨울을 생각합니다. 영하 20도가 넘나드는 그 추운 혹독한 겨울에 우리 학교의 가장 약한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바로 이재정 교육감이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규직을 좀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싸늘한 해고장이었습니다. 이 힘없는 약자들 이 한겨울에 어디로 가라고 해고장을 던졌단 말입니까? 이런 교육감, 이런 비인간적인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잘못 학교란 교육이란 인간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인격이 갖추어진 시민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 교육과 학교를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교육감이 이렇게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도 된단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감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교육감, 소통할 수 있는 교육감, 그리고 현장을 챙길 줄 아는 교육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에 다시 새로운 활력을 주셔야 됩니다. 저 송주명 올해 54세 교육 전문가입니다. 2009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상국 교육감을 모시고 혁신학교와 무상급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경기도 혁신교육의 기초를 도교육청에서 잡아왔습니다. 저는 혁신교육의 설계자이자 실천가입니다.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오로지 교육에 매진해온 교육 전문가입니다. 저 송주명에게 전문교육감 시흥대 전문교육감 송주명에게 경기교육을 되살릴 수 있는 경기혁신교육을 굳건하게 다시 세워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육의 새바람을 위해서 혁신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54세 전문교육감 송주명으로 교육감을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의 새 혁신이 혁신교육의 장을 열겠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하게 학교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제 교육감은 젊은 교육감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4세 젊은 교육감 송주명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주명은 공부도 잘하는 창의적인 혁신교육 반드시 제 임기 중에 경기교육에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특공교육을 받지 않아도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오로지 질 높은 공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씩씩해지고 똑똑해질 수 있도록 저 전문교육감 송주명이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명의 두 번째 약속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무상교육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 고등학교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주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복도, 교재도, 그리고 등록금도, 또 학습준비물까지도 국가가 책임지는 완전한 무상교육체제를 제 임기 중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은 교육감 송주명의 세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부부의 약 64% 이상이 맞벌이 과정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대단히 고민과 걱정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고민과 걱정 이제 학교가 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위한 돌봄교실 이제 3, 4학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돌봄의 대상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만족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생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명의 네 번째 약속입니다. 학교를 민주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교육주체들이 주인되는, 그래서 교장 선생님만이 독단으로 결정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주체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직원이 학교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생활 지침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 학생들의 희망을 충분히 반영하는 학생이 만드는 학교, 학생의 민주주의 학교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송주명의 약속은 2009년 제가 만들어왔던 혁신교육을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 이제 이 혁신교육은 예전의 혁신교육에 비해서 더 좋은 혁신교육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송주명이 부탁드립니다. 이 더 좋은 혁신교육은 송주명 혼자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수원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동시에 더불어서 함께 실천해 주실 때에 이 더 좋은 혁신교육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더 좋은 혁신교육 반드시 우리 경기도 교육에서 다시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감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54세 젊은 교육감, 현장에서 언제나 실천해온 소통하는 교육감 송주명으로 여러분들이 교육감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 교육감 송주명이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경기 혁신교육의 힘찬 바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저 송주명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월 13일입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교육감을 선택하실 때에는 반드시 잊지 마시고 젊은 교육감 송주명을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명에게 커다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혁신교육, 더 좋은 혁신교육, 송주명이 여기 계신 수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청남시를 잘 시장으로 이끌어왔던 분이 앞으로 4년 동안 경기도를 최고의 1,350만 명의 사회적 책임자 우리들의 일꾼이자 머슴이자 리더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이름을 세 번 연유치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경기도는 이제 한번 2,000명 1번 숫자를 손가락으로 휘두르고 크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의 일꾼 1,350명 가운데 일꾼 경기도는 이제 영호 소장님 이재명 연주자들을 참 잘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번을 받았습니다. 4곡이나 대표 나눠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8년 동안 검증된 경기도의 일꾼 경기도는 이제 이재명 저희의 상무를 위해서 3분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너무 좀 부탁드려요. 저희들이 굉장히 좀 빠져가던 기간은 이제 약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새로운 정의당 역시 도시사 후보 이호구입니다. 관계하는
서민 여러분, 선거운동 13일 동안, 아니 선거운동 두 달여 동안 경기도 도지사 후보 선거는 정책선거가 아닌 네가티브와 정책선전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여기다 이용호 후보만 빼고 그 어느 후보도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배우 스캔들과 가정사를 놓고 두 달 동안 정책선전만 난무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비참한 선거를 도민 여러분께서는 지켜봤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경기도를 4년 동안 맡긴다는 것은 정말 치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운동 4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선택하겠습니까? 비정규 노동자의 눈물이나 한숨을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국회의원을 감사하고 있는 그런 정당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 이제 4시간 남았습니다. 동양 촛불 시민 여러분, 기울여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촛불 혁명의 대응을 방탄하는 선거인가 아니면 과거로 되돌아가는 선거인가를 비판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평화가 오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북미협 협상의 마지막 평화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기쁜 날에 이제 도민 여러분, 가장 우리 개혁의 걸림돌인 자유한국당을 이번 선거에서 선택 심판하시고 그리고 경기도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번 촛불혁명의 민심을 받아안는 그런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자유한국당을 역사 속으로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제1야당을 경기도를 선택해주는 그런 선거입니다. 이제 선거 4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현명하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좋은 시민 여러분, 마음껏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머물러 있던 개인의 실상 변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도민 여러분의 아픔을,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의 사회를 가지고 동의하는 그런 계기다. 그런 후보의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감히 제안드립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선택하는 자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그런 대표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 도민 여러분, 좋은 세금 여러분, 이번 선거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복불민심을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 새로운 새로운 시대에 애국사와 당국을 나오는 자유한국당을 끌어내리고 그까지의 대리하는 경기장을 만들어주는 전문가가 되는 선거, 이것이 도민 여러분의 전문가의 눈물과 한정을 대변하는 그런 선거, 저 피켓 주면 안 돼요. 우리 댄스 팀 어디 갔어? 저기에 숨어 계시는 누구예요? 아, 더 발라.
약속을 지켜요.
중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과 무릎통지며 방위의 길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민주진보 교육단의 송주명 무상교복 무상급식 송주명 학생들도 선생님도 송송 엄마 아빠 교육단의 송주명 민주진보 교육단의 송주명 무상교복 무상급식 송주명 학생들도 선생님도 송송 엄마 아빠 교육단의 무상
경기도 교육감을 선출하는 우리 경기도민에게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간 저 송주명으로서는 경기교육 혁신연대가 선출해 주신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을 만나왔던 대단히 소중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거운동 여러분, 시민단체, 노동단체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깃발을 날리며 함께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 땀을 흘리며 뛰었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운동 내내 희망의 바다를 항해하는 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파도도 치고 너무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유세 현장에서 만난 경기도민 여러분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경기도 교육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경기교육의 바다이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경기도민이 경기교육의 바다입니다.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 여러분, 저 송주명은 여러분과 함께 위기의 경기교육을 구하고 더불어 혁신교육, 도화적인 혁신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제대로 바꿔보았으면 하는 거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는 공간이 아니며 인격을 기르고 삶을 배우며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 송준영은 혁신교육의 설계자로서 학생들의 삶을 바꾸는 공부도 잘하는 창의적인 혁신교육,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과서, 더 나아가 등록금이 없는 완전한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실시해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송주명은 이러한 더불어 혁신교육, 더 좋은 혁신교육을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는 여기 계신 경기도 유권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54세 전문교육감 송주명에게 힘을 주십시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민 여러분, 2016년과 2017년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1천만 촛불이 초록손 같았던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이명박을 심판했듯이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위대한 교육혁명을 이뤄내주셔야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불통체제를 끝장내고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학교를 반드시 세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교육을 통한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보통 시민의 꿈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선진적인 공교육을 통해서 모두 다 행복해지고 씩씩해지고 똑똑해질 수 있는 그런 혁신교육,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서민, 우리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꿈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 희망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 전문교육감 송주명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진짜 혁신교육, 진짜 소통하는 교육, 진짜 믿을 수 있는 경기 혁신교육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교육감을 바꾸어 주십시오. 교육감을 바꾸어 주십시오. 교육감을 바꾸어 주십시오. 54세 전문교육감 송주명이 새로운 경기 혁신의 길을, 새로운 경기 혁신교육의 길을 힘차게 열도록 큰 힘을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송주명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애써주신 모든 선거운동원들 여러분에게 감사의 축하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정치교육감, 노동교육감, 교통교육감을 물러내고 소통하는 교육감, 전문교육감, 진짜교육감 송준영 후보가 경기도교육의 혁신을 만드는 날이 바로 6월 13일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으로 경기교육 혁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시민 여러분. 마지막 2세를 수원에서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같이 한마음으로 열창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여기 쳐서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프레의 마음을 담아서 내일 6월 13일 경기국 역시 우리 송지명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교육감 송지명, 민주진보 교육감 송지명, 경기교육신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후부터는 학부모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지 선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절한 마음들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지 선언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위원장 민순영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수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교육혁신연대 전 운영위원장 민진영 여러분에게 앞으로 경기교육을 이끌어갈 촛불 후보, 젊은 후보, 민주진보 후보를 송지명 후보를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민주진보교육감을 선출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도 민주진보교육감이 선출되었고 이번 2018년도에도 저희는 민주진보당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직 교육감이 있는데도 5명이나 되는 분이 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현직이 있는데도 교육감이 민주진보 후보로 5명이나 등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현 이재정 교육감의 정체성과 소통 불통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난 2014년도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단일화 선거 과정이 연기가 되었고 그 때문에 이재정 후보가 세월호의 참사의 앞으로 단일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가족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가족들이 교육감님, 진보 교육감님 아니세요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교육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과정에도 교육은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며 이번 교육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본인은 그냥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이 진보 교육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화 과정에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했지만 현 이재정 교육감은 그냥 교육감이라고 하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민주진보 교육감 과정에 3만여 명의 선거인단이 뽑은 후보가 송주명 후보가 민주진보 교육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투표할 때 앞으로 우리들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후손을 위하여 경기교육을 맡겨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송주명! 네, 그렇습니다. 송주명 후보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후보는 지속적으로 당신은 소통을 많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을 만나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길으면 10분, 짧으면 5분 본인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 불통교육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젊은 교육감, 3대 진보교육감 송지명 후보를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강력하게 추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직 80%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투표 현장으로 갈 때 교육감은 번호가 없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송준영! 민주진보교육감 송준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지 연설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민노총 양경수 경기본부장님이 지지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반도의 전쟁과 위기를 탈피하고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시기로 나아가는 선언이 있었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러한 날이 있기 위해서는 교육이 올바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경쟁과 갈등과 대립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부터 우리 사회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송준영 후보야말로 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송준영 후보는 살아온 삶이 진보적이었습니다. 송준영 후보는 경기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선출된 진보,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원 경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은 송준영 후보를 지지합니다. 학교에서부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노동자다운 배려를 받을 때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준영 후보가 학교에서부터 노동의 가치를 진보의 가치를 유일하게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지지합니다. 수원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4년간 경기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똑똑히 보고 선출해 주십시오. 누가 옥석인지 명확히 가려주십시오. 민주진보의 가치는 자기가 필요할 땐 가져다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꿋꿋이 지켜나가는 것이 민주진보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촛불항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촛불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감 후보 송준영 후보를 내일 꼭 선택해 주십시오. 4년간 경기교육이 바뀔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준영을 기억해 주십시오. 송준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노총 천진 수원 의장께서 지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송준영 후보 연설원입니다. 송준영 후보는 경기도 39개 민주 진보단체가 민주적인 단일화 경선을 통해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지지를 받으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송준영 후보는 우리 학생들의 모든 교육은 학교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기도민 수원시민 여러분께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송준영 후보는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학교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송준영 후보는 완전한 무상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하고 교복과 생활복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경영 후보는 창의력을 가진 아이들은 창의력을 키워가겠습니다. 송경영 후보는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은 운동으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 후보는 예술에 재능 있는 아이들은 예술로 그 꿈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며 함께 따뜻하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방과 후 엄마 아빠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바로 송주명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수원 시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는 미래의 참담을 결정하는 한 표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 송주명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택해 주십시오. 끝으로 선거운동 기간 송주명 후보 선거 캠프에서 힘들었지만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열정으로 선거운동을 함께 해주셨던 선거운동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한 경기도민 수원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삼교육 학부모의 이인의 어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5년째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의 경기도 교육감 선택에 있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정당 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번호도 기호도 없습니다. 오직 송주명 후보의 이름을 알고 가셔야 투표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이 선택한 후보 송주명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주명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후보 송주명 다 함께 해주세요. 네.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후보 송주명, 소통을 잘할 수 있는 후보 송주명, 사람을 존중하는 후보 송주명, 권위적이지 않는 후보 송주명, 노동을 존중할 수 있는 후보 송주명. 저희는 사전 경선을 통해 송주명 후보의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송주명 후보에게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4년 경기도 교육감을 송주명 후보에게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의 외침, 어머니의 마음 정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민 이성우 경기도민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평범한 경기도민 이성우입니다. 제가 경기도 교육감 송주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앞선 공약에 이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 안에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행복 순위는 57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행복한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육 현장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 현장 소중히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 현장 송준영 후보가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께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학교 현장 만들 수 있는 교육과 부모 송준영 송준영입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네, 우렁찬 우리 경기도민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지연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번에는 아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학부모님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의 한 20년째 학부모로 있습니다. 수원 호맹시에서 온 이형이라고 합니다. 얼마 더! 제 고2 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건축학을 전공하고 싶어. 아니, 뜬금없이 딸아이가 건축을 전공하고 싶답니다. 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통일되면 북한 가서 집 짓고 공장 짓고 다리 짓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제 딸아이가 통일된 민족, 통일된 나라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앞장서서 이 어려운 갈등과 긴장의 국면을 풀어나가신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우리의 반쪽 김정은 국무위원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적인 북미회담을 성과리에 이끈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평화를 통한 번영이냐,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모두를 단합하고 이끌어준 7천만 민족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나의 딸이 통일된 조국에서 번영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꿈을 키워주고 이끌어 나가줄 교육과 송주명 부모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6월 13일 2018년 6월 13일 교육감 세대교체 젊은 진보교육감 송준영으로 박홍석씨 꼭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교육감 송준영, 민주진보교육감 송준영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6월 13일 경기경 혁신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가면서 가면서. 강경쌤 경로 어떤데? 경로. 어? 경로가 어떤데? 어느 방향이 어떠냐고. 이쪽을 해서 육격 건너가지고 롯데월드 마지막 여기 막 앞에 저분으로 해서 이게 또 움직여서 육격 건너가지고 천천히 뒤에 못 따라가요. 천천히 조금 서보세요. 조금 서보세요. 성주명 저희는 교육
저기요. 이게 로데오 거리 사람 너무 많아요. 불을 끄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여기서 여기 소등을 해서 좀 밝은 분위기로 가죠. 그렇죠. 예. 소등해주세요. 소등. 네, 밝은 분위기로. 제품 반값 세일합니다. 안에서 구경하세요. 구경은 공짜. 양말이 있는데 우리 노대오 거리까지 가는 건가요? 네. 성주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교육감 후보입니다. 성주명입니다. 경기교육감 후보 성주명입니다. 송주명
지나가다 예쁜 애하다만 가면. 네, 감사합니다. 일체 안 돼. 지지선언도 안 돼. 방송이 아니잖아. 지지선언도 안 된다. 여섯 시까지 한다니까. 뭘? 아니, 송주명 하면은 진짜 남성으로. 아니야. 말라고. 여기 군중이 있어서 송주명 안 나가. 근데 유세를 해. 그래서 로데오 들어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수 여기 애니가 그냥 진행합시다. 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성주명 교육당은 성주명
성주명입니다.
7월 1일 네,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자, 소장님들 네, 거리 유세까지 다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도 교육감 네,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 송주영 후보를 기억하시고 번호가 없습니다. 기호가 아닙니다. 이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12시까지 많이 응해주세요.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 드셨다. 여러분 내일 많이 많이 투표해주세요.